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미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많이 잠겼어요. 그래도 오늘은 사랑이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사랑이를 만들 건데요. 사랑이 만드는 기본 원피스, 사랑이는 원피스가 아니고 티셔츠니까 기본 티셔츠를 도안을 그리신 다음에 겨드랑이를 손질하셔서 소매단이랑 밑단이랑 시접 처리해준 모습이고요. 요거는 기본 강좌에 있습니다. 기본 티셔츠 만드는 강좌 찾아서 사랑이 티를 완성하시면 되고요. 사랑이 바지도 기본 바지 만들기 강좌가 있어요. 기본 강좌 찾아서 원단을 두 겹을 접어서 도안을 그리신 다음에 기본 바지를 만드셔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사랑이는 하트를 안고 있어요. 하트는 원단 두 겹을 겹쳐서 하트를 다 홈질을 다 하신 다음에 중앙을 뚫어서 창구멍을 내서 뒤집은 다음에 솜을 넣고 창구멍을 막아주시면 하트가 완성이 돼요. 하트까지 완성을 하시고 옷 입히기를 해줄 건데 옷 입히기도 강좌에 나와 있어요. 제가 강좌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은 강좌를 안 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자료 찾아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옷 입히기 강좌를 보시고 바지랑 티셔츠를 입혀준 모습이에요. 바짓단은 지금 처리를 안 했어요. 밑에 주름을 잡고 싶으시면 바짓단 위에 2cm 간격으로 홈질을 쭉 하셔서 잡아당기시면 셔링이 잡혀요. 셔링이 잡히시면 매듭을 지어주시면 지금 그림처럼 바짓단이 셔링이 잡히는 바짓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 그리는 거는 항상 똑같지만 항상 눈 다리를 핀심으로 먼저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동그란 땡자를 이용해서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셔서 밑그림 바탕에 아크릴 물감으로 먼저 칠해주신 다음에 아크릴 물감을 완전히 말리신 다음에는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단추를 달아주는 방법도 강좌 시간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위치는 본인이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인형을 보고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틀려지거든요. 여러 가지의 사랑이 얼굴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단추만 달아준 거고요. 눈썹은 피그마 펜으로 살짝 그려준 거예요. 코 부분도 피그마 펜으로 살짝 그려준 거고요. 사랑이 머리는 털실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머리 길이만큼 길이를 잰 다음에 여러 겹으로 머리 길이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묶지 않고 약간 2대8? 약간 비스듬하게 묶어줄 거예요. 옆가름마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중앙으로 하셔도 되고요. 옆으로 하고 싶은 분은 옆으로 하셔도 되고. 본인이 알아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 갈래머리를 할 거기 때문에 짜투리 창을 이용해서 갈래머리를 따주시고요. 사랑이 얼굴에 맞춰서 길이를 잰 다음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실 때는 중앙 위에 한번 먼저 꼭 붙이시고, 양쪽을 들어서 붙이시고, 옆을 붙이시면 완성이 됩니다. 머리 길이는 본인이 알아서 정하시면 되고요. 짜투리 리본을 이용해서 목에다 리본을 감아주시면 예쁜 아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